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캠페인 컷이나 룩북에서 좀 감각적이다, 눈에 간다 했던 브랜드와 함께 하는데요. 신상 제품들 중 제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 실물로 한번 보시면서 새로운 브랜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실 만한 브랜드이긴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옷장에 감성을 더해줄 브랜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라그랑즈는 트렌디한 아이템에 라그랑즈만의 색감 혹은 디테일을 잘 녹여내는 것 같아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얼추 들여다볼 수 있는 룩북이나 캠페인 컷도 그게 좀 잘 드러나는 편이고요. 항상 한두 개 정도의 팝한 컬러감들이 들어가줘서 제 눈에 안 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뜨끈뜨끈한 23SS 상품들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제품은 램즈울 컬러니츠 카디건입니다. 폴리 나일론이 혼방된 램즈울로 맨살에 닿았을 때도 까슬거리지 않고 부드러운 터치감에 많이 두껍지 않아서 봄, 가을, 겨울 활용이 가능한 니트인데요. 넉넉한 품에 루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 그리고 크롭한 총장이 여러분들의 다리를 길어 보일 수 있게 연출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깔끔한 버튼식 컬러니츠 카디건인데 단추 컬러도 카디건 컬러감에 맞춰서 통일돼서 거슬릴 곳 하나 없이 깔끔했어요. 심지어 사시봉제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어 만듦새가 군더더기 없는 컬러니츠 카디건입니다. 이 카디건은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고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중 비비드한 컬러감인 로즈핑크와 웜 올리브가 컬러 포인트 주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눈에 띄었고, 은은하면서 다가올 봄의 상큼함을 더해줄 스카이 블루 컬러감도 예뻤습니다. 하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네이비와 블랙도 있었어요. 약간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블랙 컬러는 좀 무난하게 활용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실 데님 팬츠, 뭐 컨버스, 그런 룩에 캐주얼하게 얹으시면 되고요. 네이비는 또 치노 팬츠랑 찰떡이잖아. 약간 부잣집 둘째 아들 램이. 자, 이제 컬러 가디건들 코디를 추천드릴 건데요. 컬러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런 스카이 블루 톤은 깔끔하게 가고 싶다 하신다면 팬츠를 추천드리는 건 그레이 컬러. 파스텔 톤의 컬러를 얹으실 땐 블랙 컬러보다는 그레이를 추천드리는 데는 대비가 뚝뚝 안 끊겨서 좀 더 이어져서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원하잖아. 혹은 화사하면 더 화사하게 밝은 톤의 팬츠를 활용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감성 팬츠, 카고 팬츠도 입어줘도 된다고요. 그리고 이 웜 올리브 컬러는 브라운 슬랙스랑 매칭을 딱 하고 싶었어요. 컬러감도 잘 어울리면 컬러 포인트가 탁 살아나는 느낌, 아니면 살짝 누리끼리한 빈티지 워싱 데님진 있죠? 그런 거에 걸쳐주시고 전체적으로 톤 맞춰주시면 예쁠 것 같네요. 컬러 포인트가 과감하게 들어가준 옷을 제일 쉽게 입는 방법은 올 화이트로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받아준다. 아니면 형광톤이니만큼 힙하게도 연출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막 카고 팬츠에다 프린팅 티셔츠 같은 거. 컬러 포인트 힙룩 so cute. 다음은 투톤 키보드 카라 가디건입니다. 코튼 아크릴 혼방으로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이고, 원사 차이, 짜임 차이로 좀 더 몸에 감기는 느낌에 축축 처지는 느낌이 있는 가디건이에요. 두께감도 앞서 보신 가디건보다는 살짝 더 얇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신상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맞아요, 전 예쁜 걸 입어요. 소매 라인이 길게 툭 떨어지는데 손가락 마디까지 덮는 느낌, 이것도 약간 낭낭하니 힙하기도 하고, 버튼식 카라 니트 형태로 디자인은 깔끔한데 이 투톤 스트라이프가 굵직하게 들어가줘서 유니크 한 맛 확 시선이 갔습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옐로우 컬러감은 톤 다운된 옐로우 컬러가 부담스럽지 않은 화사함을 줘서 예뻤고요. 네이비 컬러웨이는 톤온톤 느낌으로 들어가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기본 가디건이 있다, 나 유니크한 포인트 가디건 하나쯤은 필요하다 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옐로우 가디건은요, 좀 화사하게 크림진이랑 매칭해주시면 약간 벚꽃 데이트 그런 룩, 아니 무먼 데이트야 돼! 나 혼자 벚꽃 보러 가는 룩! 아니면 아예 힙하게 활용하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워싱 좀 들어가고 좀 실루엣 풍성한 그런 데님. 네이비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생지 데님이나 데님류에 얹어서 좀 캐주얼하게 풀어내도 예쁠 것 같고, 컬러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힙한 뭐 데님 흑청 이런 거 디테일 들어간 바지에도 예쁠 것 같네요. 다음은 컷오프 파라슈트 데님 팬츠 그레이입니다. 코튼백 데님으로 어느 정도 탄탄함은 느껴지지만 두껍지 않아서 유연한 원단감에 착용감이 편한 스타일이에요. 전체적으로 와이드하고 루즈하게 툭 떨어지는 핏으로 앞쪽 원턱과 무릎쪽 턱 디테일로 활동적이고 입체적인 실루엣을 만들어줍니다. 기장감도 여유롭게 나와서 곱창짐이 굉장히 예뻤고, 그냥 실루엣 하나만으로 그냥 포인트 주기 좋은 데님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어둡지 않은 그레이 톤에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워싱도 은은하게 들어가줘서 시원시원한 느낌이 나주고, 사이드로 실밥이 튀어나오는 단 컷오프 디테일로 뭔가 러프한 느낌도 좋아요. 요즘 좀 하이픈 감성, 유니크한 팬츠 찾으신다면 추천드려볼게요.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팬츠는 그냥 팬츠 자체만으로도 되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상의를 좀 심플하게 가져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캐주얼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캐주얼 셔츠 그런 걸 이렇게 소매 롤업 해가지고 입으면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힙한 감성도 연출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사이즈감을 좀 루즈하게 가져가셔서 뭐 사이즈 업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볼게요. 마지막은 유틸리티 카고 포켓 데님 팬츠입니다. 사실 이 팬츠가 룩북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팬츠기는 해요. 앞서 보신 제품과 마찬가지로 코튼백 데님이고 두껍지 않은 원단감으로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유연한 원단감이라 착용감이 편했고 루즈한 핏에 감성지게 곱창진 롱한 기장감에 무릎 쪽 턱이 접혀있어서 입체적이고 액티비티한 실루엣 연출해주고 양쪽으로 포켓 디테일에 스트링 끈이 있는데 끈을 묶어서 연출해도 되고 아니면 무심하게 툭 떨어뜨려서 힙한 무드도 낼 수 있고요. 나는 깔끔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끈을 포켓 안으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디테일이 많으면서도 유니크한 팬츠예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전체적으로 워싱된 듯한 컬러감으로 빈티지한 무드가 좀 나는데 저는 데님에서 좀 쉽게 볼 수 없는 이 베이지 컬러와 흑청이 눈에 들어왔네요. 만약에 좀 포인트 디테일이 좀 센 팬츠를 찾고 있다 하신다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베이지 컬러감의 팬츠는 바지 하나로 시선 강탈? 요런 느낌이라서 상의 쪽을 조금 심플하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티셔츠에 가디건 룩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봄 아우터를 활용하시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흑청 데님을 가져온다 하면은 이왕 디테일 이렇게 빡센 거 골랐으면 아예 빡세게 가봅시다. 프린팅 티셔츠에 컬러 포인트 룩까지 얹어버리는 거지. 세상 힙은 내가 다 하겠다. 힙이야 그래도 컬러는 아니야 하신다면 그냥 프린팅 티셔츠에 블랙 뭐 아우터 같은 거 걸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라그랑즈라는 좀 매력적인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가끔은 이런 재밌는 디테일 요소가 있는 플러적인 시도가 있는 이런 브랜드의 제품들도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늘 뭐라 외쳐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자 그리고 추천 제품들은 한번 입어보셔야겠죠? 세 분께 라그랑즈 제품 선물로 나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좀 매력적인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 가디건 귀여워. 뭔가 피아노 같기도 하고. 뚱뚱뚱뚱.